9월 11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상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라 쌓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저주보고 저주하거나 그를 향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기독교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은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이다,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얘기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것,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원이 없다는 거죠. 혈통적으로 누구에게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따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의 멜기세덱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에게 의를 전달하고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멜기세덱은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탁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는요, 아브라함의 아래에 있었어요. 아직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드렸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또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것을 당연히 얘기하다. 당연히 레위 지파보다도 누가요? 멜기세덱이 훨씬 더 탁월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그것인 거예요. 즉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는 멜기세덱이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 누구나 멜기세덱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해줍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출생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혈통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아까 탁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에게 십일조를 드렸고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생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은 결국 누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가 그렇게 다가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했지만 여전히 의지할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님이라는 거죠. 즉 인생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첫 번째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에게 뭐하라?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어떤 길이 복된 인생길이야?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10편에 나왔었던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재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또요, 뭘까요? 어떤 순간에 예수 중심을 가진다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해야겠다. 의도적으로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내가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건물을 관리했던 임대인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미워지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편하게요. 내 마음이 기도의 줄도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한다 고백해야지. 그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함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생각하면 나의 모순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습관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인생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새롭게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더 폭넓은 이해를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을 만나고 또한 그에게 축복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를 닫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멜기세덱이 예수께서 예표인 것을 깨닫고 예수께서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복된 길인 것을 꼭 깨닫고 주님께서 제시한 그 복된 인생길 걸어가게 해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습을 주님과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낮아지고 나의 제대한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주하거나 아버지 그에게 분노하기보다는 축복을 빌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제가 복세탈을 작은 도서관을 윤슬 목사와 저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